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의 그 첫 시상식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 LP 앨범이었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앨범 시대가 됐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좋은 앨범은 영원히 사랑받는 것.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승한 올해 디지털 앨범 한 해 동안 수록곡 전체 성적이 가장 높은 단일 디지털 앨범에 수여하는 그런 상인데요.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디지털 앨범 베스트 디지털 앨범 of the year. 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 디지털 앨범은 Love Yourself Girl.